어떤 때보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명품 조연들. 슬슬 압박을 가해. 그들의 국보급 활약은 드라마의 신스틸러로서 빛나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찝으면 되고. 그 정도? 그 정도. 네. 우리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딱 중심을 딱 잡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은 약간 굉장히 편하게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더 편하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죠. 공부하고 싶은 거에 맞죠. 근데 뭐 제가 어떻게 또 배울 수 있는 사실 깜장도 안 되고요. 가만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참 저런 분들과 함께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 약간 그 뭉클함도 있어요, 정말. 대군 사랑을 그리다 속 또 다른 주연, 어벤져스 조연 군단. 명품 조연 첫 번째, 데뷔 심씨 역의 양미경. 국상이 겨우 끝났다. 인자함으로 포장된 정치 구단. 사직의 앞날이 자명성이 됩니다. 아들 셋 중 하나를 잃고 남은 두 아들 향한 그녀만의 방식의 훈육 방법. 결국 두 아들의 운명까지 바뀌게 되는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왕관아에서 데뷔를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하니까 거의 10년 만에 하니까 그때 부족한 거를 이번에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저희는 왕족인데 왜 이렇게 추운 곳에 삽니까? 몰라서 고장났나요? 그러니까. 불 좀 떼거라, 얘들아. 아니, 무슨 왕인데 이렇게 추운 데서 자. 왕자가 춥단다. 시윤 씨 어떠세요? 아니, 살짝 얘기해. 내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얘기하세요. 장갑이랑 여기 빨간색 이제 잘, 빨간색을 너무 센스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시윤이 팬이에요. 제빵한 기타구에서 타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제가 TV에 빠질 뻔했어요. 추운 날씨, 늦은 밤까지 계속된 촬영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감정선을 이어가는 연기의 달인. 일반적인 평범한 씬들보다 계속 감정 씬으로 많이 부딪혔어요. 형에 대한 그런 아픔을 서로 나눈다던가 어떤 궁의 어떤 이런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슬퍼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어머니로서 몰입하기에 너무 좋아서 예, 참 저한테는 복이죠. 예.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